여러분들, 저번에 레벨 테스트로 우리 백두미 모의고사 한번 봤었는데요. 예, 요 회차에 대한 해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까지 모의고사 준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신을 위해서 어법 준비를 한 겁니다. 어법 공부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독해감을 어느 정도로 유지시켜 놓고, 또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풀수 있을지 공부해 보는 것은 어쨌든 중요하므로, 이렇게 해설을 따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해설을 잘하지 않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풀때좀 몰랐던 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런 점들을 한번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벨 테스트 볼때 18번을 먼저 좀 풀었었습니다.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기로 했죠. 자, 이런 목적 유형은 여러분들 18번에 이제 듣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목적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목적. 뭐 이런 걸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자, 스킬 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킬을 적으세요. 자, 일단 목적 유형은 편지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뭘까? 이런 글을 또는 이런 알림을 남기게 된 목적이 뭘까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지를 써봐서 아시겠지만, 그쵸, 여러분들 편지 써봐서 알죠? 처음부터 바로 내가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텔에 물건을 두고 왔어.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싶다 쳐봐. 그러면 호텔에다 편지를 보낼 때 다짜고짜 내 물건 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 어떻게 하겠어? 지난 휴가에서 당신의 호텔에서 묵었던 1박 2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신들의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에 너무 만족하고 돌아가서 지금 저는 아주 일상으로 복귀를 잘해서 대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좀 쓸데없는 얘기를 앞에 깔아두고, 그런데 하면서 제가 그 호텔에 물건을 한 두고 왔는데 택배로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본론을 중반 또는 후반부터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중후반부에 드러냅니다. 중후반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앞에 부분을 읽으세요. 너무 앞에서 섣부르게 바로 목적을 잡아버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목적을 드러내는 방식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청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가정법을 쓸 때가 있어요. 가정법. 그리고 그냥 요청, 가정법 이렇게 할때 있고, 어떤 당위성의 조동사를 말할 때가 있죠. 당위라고 적어주세요. 되셨나요?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은, 적진 않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please 같은 것들 있죠.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요청을 나타내는 동사 뭐 있어? ask나 require, request 같은 것들 있죠. 제가 지금 당신에게 뭐뭐 할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뭐뭐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들. request, require, ask, please.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다. 다 캐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정법은 뭐냐면은, 가정법은 if로 들어가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쁘겠습니다. 라는 표현들 있죠.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주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이것도 가정법인 거야. 오케이? 일단 당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좀 쓸게. 당위성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해요. 뭐 뭐뭐 해야 함은 예를 들면 must, should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have to,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당위성의 표현을 만나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하라는 거구나, 이걸 했으면 좋겠는 거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당위성의 표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서 독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18번에서 여러분들이 형광펜 취할 거 있습니다.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would like to 형광펜, 그리고 please 형광펜 치시고, 마지막에 한번더 would like to 형광펜 한번 치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we would like to,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대. have a reception. 자, reception 단어를 좀 몰랐을 수 있긴 해. 이거는 축하 파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호텔의 맥락에서 reception은 여러분들 그 호텔 들어가면 있는 접수처 있죠. 휴가 가보셨죠? 호텔에 들어가면 있는 접수처, 거기가 리셉션이고, 그거 말고는 어떤 행사가 끝내고 나서 하는 뒤풀이 파티 같은 것들, 리셉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파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For our residents,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in the lounge에서, 언제? 요 날짜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서 이제 목적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파티를 열고 싶어. 어디서? 라운지, 휴게소에서, 휴게실에서. 그렇죠? 이거 하고 싶다고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If this should be possible, 이게 가능할지 아닐지를 알려주세요. if절은 만약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 삼형식할 때 배웠죠. if, whether 절에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휴게소를 좀 쓰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we would like to, 우리는 그래서 keep, 지키고 싶다. This is, 이것을 서프라이즈로 지켜주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에게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시고 좀 이게 가능한지만 일단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거는 근데 웨딩 애니버서리 결혼 기념일 행사인 겁니다. 예, 이걸 엄마 아빠한테 열어주겠다는 거고 그거를 공공장소라고 봐야 되죠. 거기 휴게실에서 예, 이 행사를 열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를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글을 쓴 목적이 그거죠. 자, 노인복지관 입주 절차 설명? 네, 전혀 이런 부분 언급된 적 없고요. 시설 개선 요청? 뭐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내가 이거 쓸수 있는지 안쓸수 있는지, 쓰면 안 되는지 알려달라 그런 거고. 행사 진행을 의뢰? 진행을 의뢰하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 행사 이거 해주세요. 맡아주세요 이런 건데 아니죠. 지들이 한다 그랬잖아. 그다음 연회 일정 변경? 일정 변경 공지한다는 말 전혀 없었고 휴게실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이거 괜찮죠.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8번 목적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우리가 심경 문제 또는 분위기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푸는 스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의 기분이 이렇겠다라는 추측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뭘 해야 돼요? 그냥 써져 있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만 하시면.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주로 하냐? 단어 위주, 어휘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글 하나하나를 이제 문장을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내려갈 텐데, 거기서 너무 자세하게 막 구문까지, 문법까지 분석하면서 보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냥 대충 무슨 일이 있었고, 대충 좀 기분이 어땠나 보다? 그 정도만 파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어컴패니 같은 경우는 뭐뭐와 동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온다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는 거야. 내가 어휘력이 좀 부족해도 19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맞아야 되는 거야. 봐봐. 트레인스테이션에 갔대. 엄마랑 갔나 보지. 근데 엄마랑 말했대. 뭐라고? Get along well alone. He sensed that he had become very old. 어머니께서 매우 늙은 것 같았대. 대충. 앞에 get along with 뭐든지 몰라도 엄마가 늙으신 것 같고 which made him anxious. 자, 형광펜 치세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돼? 불안하고 걱정됐대잖아.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앞에 거 선생님 지금 되게 대충 해석했죠. 그렇죠? 19번은 근데 그래도 된다는 거야. 어떤 것만 캐치하면 이 사람의 기분,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 단어만 딱 포착하면은 이 글은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럼 걱정하고 있었어, 아들이. 막 이제 글이 또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막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하고 엄마랑 이제 헤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but부터 한번 형광펜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은 He couldn't believe he was getting closer to his dream job. His heart had already begun to tremble in anticipation, 형광펜. Anticipation, 여러분들. 기대. 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한다는 기대감에 그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anticipation 단어 좀 어려우니까 뭐 몰랐을 수 있다 쳐? 그럼 이 excitement 이건 어떤 거야? 흥분, 신난 거죠. 흥분감이 든 거고, 신난다는 감정이 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오셨죠, 여러분들? 걱정된다는 감정에서 너무 흥분되고 짜릿한 신남의 감정으로 전환되는 걸 캐치하셨죠? 정답은 그럼 뭐냐? worried에서 expectant. expect가 기대하다죠? expectant는 그래서 기대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정답은 4번이 됐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신경 변화 문제 푸는 방법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가끔씩 이거 틀리시는 분들은 이 글의 내용을 전혀 아무것도 캐치를 못 하겠어서 이 글이 너무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저기 선지의 어휘의 뜻을 몰라서 틀린 경우가 아직 1학년 때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나온 단어들 몰랐으면 한 번씩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annoyed 뭐예요? 짜증나는이라는 감정이고요. embarrassed는 당혹스러운, 당황한이라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ashamed,
부끄러운. 그다음 grateful은 감사하는 이고요. surprised 알것 같고 놀란. relieved는 안도하는. worried는 걱정하는. expectan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하는. bored는 지루한이죠. 그리고 frustrated는 좌절한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뭔 말인지를 몰랐어서 틀렸을 경우는 있었겠지만 결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 2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20번부터 24번까지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대의파악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대의파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의파악을 한마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 필자가 글을 쓴 목적, 즉 주제가 뭔지, 그 주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20번부터 25번까지는, 24번까지죠. 24번까지는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난도가 엄청 높진 않습니다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그래서 별로 안 틀려. 별로 안 틀려. 얘의 특징 설명해주면은 정답률이 높아요. 오답률이 낮다고요. 오답률 낮음 기억하세요. 오답률이 낮으면 쉬운 문제니까 그냥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오답률이 낮죠. 그러니까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건데 그냥 맞아서는 우리가 시험을 잘볼 수가 없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빨리 정확하게 푼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리딩. 선생님과 같이 리딩 스킬을 좀 배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과 교육과정 동안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얼추 익혀졌을 거지만 이게 지금 막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자리 잡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방학 동안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 열심히 단련을 해서 오셨으면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이걸 할 거고요. 당장은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리딩 스킬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주제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제를 파악한 리딩 스킬을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리딩 스킬은 간단하게 읽어서 주제가 알게 됐다. 주제가 뭔지 알겠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주제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주제 파악엔 뭐가 있냐, 얘들아. 첫 번째, 아까 기억나요? 당 위의 조동사. 당 위의 조동사. 이거 뭐라 그랬죠? Have to, must, should, need to. 즉, 뭐뭇을 해야 된다. 그냥 니네가 글을 읽고 있는데 너 보고 뭐뭘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럼 그건 중요한 거야. 제발 그냥 글을 읽으면서 쫙 처음부터까지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형광펜을 쳐줄 겁니다. 예, 형광펜을 쳐줄 거고 네, 그 부분 위주로 풀어가시면 빨리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동그라미랑 제 형광펜이 일치되면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당위성의 조동사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글쓴이에 호가 있고 불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이너스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호가 이거 하자는 거고 불호는 하지 말자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야 되잖아. 이거 하재 말재 그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는 명령문이 나왔을 때 명령문 넘기지 마세요. 이거는 뭐뭐 하라는 거죠. 이거 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필자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걸 활용해 주시면 아주 빨리 풀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중요한 정보로 챙겨주시면은 문제를 또 빨리 풀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만 더 쓸게, 얘들아. 그리고 5번은 연결사 있어요. 연결사. 연결사라는 것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이따 보면. 그러므로. 그 결과. 그래서. 그러나. 이런 표현들 있죠. 아니면 예시를 들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이런 게 나오면은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연결사인데 이게 다 의미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므로 그 결과 그래서는 주제가 되고요. 그러나는 지금까지 말하는 걸 뒤집는 역접이라고 부르는데 역접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던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로서 주제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시가 나왔다. 그 예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전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주장을 할때 자기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거랑 예시를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시가 나왔다면은 그 전이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고 그럼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자, 주어진 문장 그래서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고르라고 했지. 형광펜 드시고요. 예세 형광펜 쳐주시고 인스테드 형광펜 쳐주시고 에스크 형광펜 쳐줄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do 여기 형광펜 쳐주시면은 자, 왜 쳤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봅시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have,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주어동사. A few vague ideas를 가지고 있다. Vague는 애매모호한이라는 말이에요. 애매한 생각을 갖고 있어. What, 무엇을 they would like to do in life. 삶에서 그들이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애매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얘 나왔죠. 얘는 뭐냐면은 연결사예요. 즉, 그러나,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고 이제. 그러나, 밑줄 치세요. They never chase their dreams. 그들은 절대 그들의 꿈을 쫓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Chase는 쫓아가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다들 막연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기 꿈을 찾아 나서진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까? 쫙 가다가 instead 보이세요? instead 여기도 연결사라고 표시해 주세요. 연결사인데 얘는 그 대신에라는 말이죠. 얘들아, 그 대신에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거 말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죠. 뒤에, 앞에 거 하는 대신에 이제 뒤에 거 해봐. 플러스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는 거고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What you want to do right now? 네가 당장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go, 가. Do that thing. 그거 하러 가라고. 여기서 그럼 하고 싶은 말을 뭐죠, 여러분들? 네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서 그걸 하라는 게이 사람의 주장인 거고요. 마지막, once again, 다시 한번 말할 텐데 do what you want to do right now.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너 지금 하라고 하면서 한번더 자기 주장을 강조를 했죠. 예, 이두 같은 경우는 명령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명령문이었고 아까 에스크도 명령문이었죠. 선생님이 무슨 말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명령문은 주제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결서는 연결사 중요하다고 했죠? 그두 개를 갖고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겠습니다. 자, 2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same principle은 같은 원칙이라는 거죠. 같은 원칙.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얘를 밑줄 추론 문제라고 푸시는데 얘는 스킬이 뭐냐면은 얘도 대입하기랑 똑같이 그냥 푸시면 돼요. 아까 24번까지 다 대입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밑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요 밑줄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밑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밑줄을 긋는 부분이 주제랑 무관할 순 없어. 무조건 주제를 생각하시고 아, 이 글의 주제는 이거구나. 그럼 이 글의 주제가 이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원칙은 뭘까?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글의 구조를 좀 분석해 줄게요. There's a German legend. 자, 독일의 전설이 하나 있대요. That tells of a baron. Baron은 남작. 그냥 어떤 아저씨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who built his castle on the Rhine River. 좀 귀족 같은 분인 거죠. 그렇죠? 라인강을 따라서 그 성을 하나 지었었던 그런 남작이 하나 있었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남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작의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토리 자체에 교훈이 있으면 그게 주제를 담고 있지만 스토리를 말할 때는 원래 주제를 말해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건 주제인데 스토리는 그 주제를 말해주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근거일 뿐이야. 한마디로 내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스토리에서는. 그럼 언제 말해줘? 그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말해주는 거야. 스토리가 쫙 이어지고 있을 때는 스토리 그냥 읽기만 하고 언제 이야기가 끝날까? 이야기의 끝.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뭘 말해주는 거야? 일반화가 일어납니다. 일반화. 여러분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거 들어봤죠? 일반화는 뭐야? 한 명이 그런 건데 전체가 그렇다고 싸잡아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반화는 뭐냐면 얘는 좋은 거야. 오류가 아니고 좋은 거야. 왜? 이 스토리에서 알수 있듯이 이 스토리를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 전체야라고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친구가 원래 막 이랬대. 내 친구가 돈이 막 되게 급했어. 돈이 막 급해갖고 나한테 막 굽신굽신 거리다가 돈을 빌려줬더니 얘가 갑자기 기고만장해가지고 한번 빌려줬더니 그다음부터 갚을 생각도 별로 하고 성격이 막 바뀐 거야. 얘가 원래 본색을 드러낸 거지, 그치? 본색을 드러낸 거야. 돈 빌릴 때는 굽신굽신 비굴하게 굴더니 빌려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 필요 없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내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내 친구는 되게 어떤 사람이다. 필요할 때만 자기가 잘하려고 그러고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일반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은 원래 그렇다, 여러분들. 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하려고 그러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바로 사람은 관심을 끊어버린다. 뭐 이런 문장을 말했다 해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얘들아? 사람은 그렇다지. 내 친구는 그렇다는 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게 말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일반화된 부분이 주제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그건 거야. 요 일반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야 돼. 이게 바로 주제가 될 거거든. 알겠죠? 이게 주제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쌤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허리케인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허리케인이 들이닥치는데 이 바람이 go mad, 막 미친 것 같았대. mad는 미친이야. 미친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 남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Heard the sound? 막 밖에 천둥번개 치면서 허리케인 돌면서 막 난리 나고 있는데 Sound of what seemed angels music, 천사의 음악처럼 들리는 그 무언가가 이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야? 허리케인이 밖에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거죠? 근데 엔젤의 뮤직이, 천사의 뮤직이 들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바람이 막 불면서 밖에 있는 줄들을 건드려서 그게 이제 하프의 원리처럼 줄들이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는 거야. 허리케인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여러분. 허리케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 It needed a storm. 그것은 storm은 폭풍이죠, 그렇죠? 이게 필요할 때 to bring out the music, 음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즉안 좋은 게 있어야 좋은 게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remember that, 기억하세요. Human life, 인간의 삶도 works on exactly the same principle, 같은 원칙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났어? 어떤 음악. 음악 얘기에서 우리 인간의 삶 얘기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음악은 좋은 거야. 그럼 인간에게서 좋은 거 뭐냐면은, Haven't we all known people?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안 적이 없나요? Who have astonished us?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는데, by the power and beauty of their music. 음악의 그들의 강점과 아름다움으로. When fierce winds, 시끄러운 아주 거센 바람이 have blown across their life, 그들의 삶을 흔들어 버릴 때 우리에게 자신들의 음악으로 아주 멋지고 멋진 파워와 멋진 뷰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이 가리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한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음악 말고 폭풍이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니까 뭐 고난, 역경 같은 것들이겠죠? 그럼 폭풍이 있어야 음악이 있다라는 말은, 고난이 있어야 성공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다 일어나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 글의 논리가 계속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요만큼은 다 음악과 폭풍 이야기고, 그것을 마지막에서 우리 인생에 접목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을 주제를 캐치하셨죠? 힘든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다. 그걸 캐치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서 그 원칙이란 뭘까를 생각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밑줄추론 문제도 결국 주제에서 밑줄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주제는 뭐였죠? 힘든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무엇이겠다? 맞게 골라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고난은 스프링보드다 to greater achievement에 있어서. 됐나요? 고난은 그러면 스프링보드는 발판이라는 뜻이거든요. Great Achievement는 아주 큰 성취죠. 성취를 위해서는 고난이 발판이 된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렇죠? 21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푸시면 잘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볼 문제는 23번이겠습니다. 23번도 역시 대입 파악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제를 잘 알아내셨으면은 그다음부터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Despite the huge variety of opinions, 하면은 아주 다양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죠. 다양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they can be found online, 온라인에서 찾아질 수 있는 의견들의 다양성입니다. 자, 그런데 some critics, 몇몇 비평가들은 worry 현강 배치겠습니다, 여러분들. worry는 걱정하는 거죠. 걱정한다는 건 제목에 나오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다, 안 내용이다, 안 좋은 내용일 겁니다. 뭘 걱정할까? The internet is not broadening our horizons, but making us more narrow-minded.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일단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인터넷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 봐봐, 여러분들. 여기에 not a, 보이시죠? not이 있고, 좀 뒤에
이렇게 벗이 나왔다 하면은 이건 not a 법비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not a 법비 알죠? not a 법비는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를 broadening our horizons, broadening은 넓게 만드는 거야, 넓혀주는 거. 그리고 horizon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평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지평선을 넓혀주는 거. 그럼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A가 아니라 B다는 거지. 얘가 아니고 B한 다음 making us a more,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대 얘들아, more narrow minded 하면 좁게 만들고 있대, 우리 마인드를. 즉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시야를 넓혀주는 게 아니고 좁게 만들고 있어. 그럼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지금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계속합니다. Since we like to have our opinions confirmed, 우리는 좋아해, 뭐를? 우리의 의견이 confirm 되기를. confirm은 확인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PP가 된 거지. 그러니까 확인받는 거야. 우리 의견이 확인받게 되기를 우리는 좋아하기 때문에 the fear is that, 두려운 건 그런 거라는 거죠. Once we are in the grip of particular way of thinking,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각의 방식에, particular way of thinking, 특정한 생각의 방식에 그 그립, 거기에 잡히게 되면, 그립은 잡다야, 잡는 거. 그러면 we will only visit the website. 우리는 방문하게 되는데, 그 웹사이트랑 블로그를, 어떤? that reflects rather than question our prejudices. 우리의 prejudices는 우리의 편견, 선입견이죠. 우리의 선입견을 question,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야. 의문을 제기하다.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 라고 물어보는 데가 아니고 리플렉트, 반영하고 있는 데를. 즉, 내 생각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사이트만 우리는 방문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니네가 정치적으로 뭐 A 한쪽에 있다 쳐봐. 그럼 니네가 인터넷을 보면서 A 한쪽 글을 읽어야 재밌고 공감이 가지. 그 반대쪽 B 입장을 읽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지 않겠어? 아,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는 니네가 원하는 것만 인터넷을 보게 된다는 거고, 이거를 사람은 필터 버블이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형광펜 for example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아, 뭐야? 예시가 나왔고, 쌤이 아까 예시가 나왔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그 앞에 내용이 중요했었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내용을 캐치하고 주제를 고르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빠르게 풀수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뭐였죠? 너네는 인터넷 할때 보고 싶은 것만, 네 생각과 같은 것만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다였어요. 정답은 그럼 몇 번이냐? 4번인 거죠. 부정적인 역할을 일단 줬습니다. 인터넷의 부정적인 역할인데 뭐 하는 데 있어서죠? Biased views. 디벨로핑은 발달시키는 겁니다. 근데 the bias는 편견이 있는, 편향된, 한쪽에 치우치라는 말이고요. 편향된 의견을, 관점을 발달시킬 때 인터넷이 하는 부정적인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럼 4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25번과 26번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설하진 않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지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쉽게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통 여기 있는 페이지 있죠? 여기에 5페이지인가? 아,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 쉬운 내용들이니까 좀 꼼꼼하게만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문제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틀리지 마세요, 저기서는. 자, 29번에서는요, 정답이 4번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원리는 하나씩 주어 동사를 점검하면 간다고 했어. 자, 뭐냐면은 미네폴리스 펌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 얘네가 있어. 근데 동격이 콤마 나오면서 얘네가 뭐 어디냐면은 National Credential Verification and Service래. 여러분, 이 해석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구조를 보면서 해석은 해야 되는데, 이게 National Credential Verification Service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오케이? 더 이상 필요는 없어, 의미는. 근데 아무튼 주어가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동사가 안 나왔어. Making 있다. Making은 안에 동사가 들어있긴 하지만 동사 역할을 할수 없지. 왜? 얘는 분사잖아. 분사는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는 동사가 아니지? 그래서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어, 선생님이. 준동사야, 준동사. 그럼 메이킹이니까 동사가 없다? 계속 가. 프로피터블한 비즈니스. 수익이 되는 비즈니스를 해. 어떤? Using the lack of trust. 신뢰의 부족을 활용하는 거예요. 누구상에서 그 회사의 채용 모집자들, 그리고 직원, job candidate 하면은 그 직업을 지원한 지원자들. 어떻게? By exposing resume deception.
그 이력서 사기를 노출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몰라도 돼. 지금 내가 해석을 해줬거든, 너네한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되는데, 확실한 건 동사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지. 동사 어딨어? 이러면은 문장이 오류가 있는 거야. 동사가 무조건 나오고 끝나야 되거든.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동사로 고쳐줘야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making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makes도 되고, 과거형인 made도 되는데, 문맥상 지금 시제가 현재형 쓰고 있네요. 그렇죠? makes를 그냥 골라주면 되겠다. 만들어낸다. makes로 이거를 고쳐주면 되고, 얘가 어법 문제 정답이었어.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와중에 좀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더 웨이가 뭐뭐한 방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은 명사죠, 그렇죠? 근데 뭐뭐하는 방식으로 라고 부사로도 쓸수 있어. 얘는 명사고 얘는 부사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제 1번을 고르신 분은 더좀 있었어. 그러면은 해석이 이렇게 된 거죠. Many citizens, 많은 시민들이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리마크가 말하다예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fellow citizens, 그들의 동료, 다른 시민들이 cannot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비동사 플러스 트러스티드 PP는 DPP 수동태라고 불러요. 수동태는 트러스트가 믿다니까, 믿다의 수동태는 믿음을 받는 거죠. 그렇죠? 믿어지는 거야. 근데 cannot be trusted인 거니까 어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야. 신뢰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한 거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동료 시민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는데 나쁘지 않죠? 안 되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아, 동료 시티즌들, 동료 시민들이 얘들아, 신뢰를,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신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인간은 서로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티즌에 대해서 BPP 수동태를 쓰인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잘못된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골랐던 사람들은 이게 헷갈렸던 거야. 선생님, 트러스트라고 써가지고, 더 웨이가 목적어니까,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통사, 타동사를 써줘야 되지 않나요? 트러스트? 그래야 목적어 더 웨이가 올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제. 좀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그냥 챙겨두세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게, 여기는 더 웨이 얘들아. The way they used to be. 그럼 옛날에 used to 뭐뭐 하곤 했다야. 옛날에 그들이 그랬던 방법을 믿지 않았다가 아니고, 그랬던 방식대로 신뢰를 받지는 못했다라는 말인 거야. 그랬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 요 방식으로라고 쓰인 거지, 요 웨이는. 트러스트의 목적으로 쓰이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야. 그냥 뭐뭐한 방식으로. 명사가 아니고 부사였다는 말입니다. 됐나요? 어쨌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고, 1번이 좀 오답이 나왔었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 들어갈 문제는, 32번이겠습니다. 32번.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빈칸을 풀다가 만나면요. 빈칸부터 읽고, 글의 주제를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빈칸에 채우는 거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 그치? 일단 이 방법으로 풀린다는 걸 한번 이해를 좀 해봐. 받아들여봐, 한번. 그냥 풀어줄게요. 근데 32번은 맞은 사람이 없어. 이번 시험 봤을 때. 엄청 어려웠나 봐. 33번보다 두 문제가 있었는데 빈칸에 32, 33 있잖아. 33은 해설 안 할게요. 32번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빨간색 밑줄 들고 여기 맨 마지막 문제 밑줄 쳐봐. Chances are if you 빈칸 it will improve라고 돼 있습니다. 밑줄 쫙 쳐봐. 빈칸부터 읽었죠, 지금? 됐어요? 자, 빈칸부터 읽었어. 그러면은 Chances are이라는 일단 표현을 좀 볼게요. Chance는 물론 기회라는 뜻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성이라는 뜻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chances are 하면 일단 보자마자 그냥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더라. 아마도 if you 빈칸, 네가 빈칸하면 it will improve, 그것은 괜찮아질 거야, 향상될 거야 라는 거지. 너네가 지금 빈칸 마지막 문장을 읽고 얻은 정보는 뭐냐면은 네가 빈칸을 하면 아마도 어떻게 될 거라고? 더 나아질 거래. 플러스 될 거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좋은 거야. 좋은 거. 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 내려가면서 그까지
쭉다 읽었을 때 과연 이 글에서 뭘 좋게 말하고 있을까? 이 글은 뭘 하라는 글인 걸까? 그걸 찾아가지고 빈칸에 싹 채우면은 정답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글을 읽으면서 필자는 뭘 좋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옵니다. 한 실험이었습니다. researchers, 연구자들이 요청했어요. 276명의 오하이오 웨슬리언 유니버시티의 alumni들, 얘는 동창생들입니다, 여러분들. 동문이라고 할게. 동문들한테 recall their college grade, 그들의 대학교 성적을 한번 recall, 기억해 보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1 to 45, 40, 54 years after graduating. 이 사람들은 근데 1년 된 사람도 있고 54년 된 사람도 있는 거야. 뭐한지? After graduating.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에 졸업한 사람이랑 54년 전에 졸업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 자신의 성적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요청을 했다고요. 이런 말을 했어. 자, 그럼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Alumni correctly recorded 하면 이 동문들이 정확하게 기억했어. 3025 그리고 3967. 3,967개의 성적 중에 3,025개를 정확하게 기억했지만, 뭐, 정관편 치고, 그러나, 왜 쫓으세요? Error began to occur soon after graduation and increased with the passage of time. 그러나,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에러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을 때, 얘들아? 졸업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After graduation. 그리고 increased, 증가했죠. With the passage of time.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수 오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오케이? 졸업을 이제 막 했으면 어느 정도 기억이 잘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안 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81%, 81%입니다. 실수의 81%가 inflated the actual grade. 뭡니까? 실제 성적을 inflate 시켜버렸다. inflate는 부풀리다라는 말입니다. 얼소쇼를 또한 보여주는데요. 관계를요. 뭐하고 정확성, accuracy와 and distorted memory content 사이의 관계인데요. distorted, 얘들아 좀 단어 어렵지? 괜찮아, 괜찮아. 하나씩 따라와봐. 왜곡된이라는 뜻이에요. distort가 왜곡시키다는 뜻이거든요. 왜곡된 기억의 컨텐츠 내용이에요. 왜곡된 기억의 내용과 그 정확성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너 옛날 성적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왜곡된 내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줬다는 건데 by verifying 3,220 high school grades 3,220개의 고등학교 성적에서 recorded by 99 college students 99명의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기억이 된 그런 성적들을 확인함으로써 관계를 보여줬다고 다시 한번 그 기억나는 내용과 그 정확성 간의 관계를 정확성 어땠는데? accuracy of recall 하면은 그 기억나는 것의 정확성은 decline, 떨어졌대요. 89%에서 누구한테? A를 받은 애들한테 있어서 성적이 89%에서 to 29% for grades of D. D 받은 성적에 대해서는 29%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자, 형광펜 치겠습니다. 이게 실험 결과야. 연구 지금 했잖아, 얘들아. 연구를 했을 때 결과를 말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읽을 때 대입학, 빈칸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연구를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수능 지문에서. 근데 그 연구는 연구 내용을 중요하게 읽는 게 아니고 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걸 캐치해야 되거든. 지금 뭐 옛날 성적을 옛날 사람 다 불러나가지고 동문들 불러놓고서 성적 대박, 성적 기억해봐 했는데 이걸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 했냐면은 성적이 변하는 걸 한번 보려고 그런 건데 내가 A를 받았다? 응? 내가 A를 받았으면은 89%가 기억했다는 거야. 저요? 아, 저 고등학교 때 성적 공부 잘했죠? 하면서 막 자기 등급 막 말해. 근데 공부를 별로 못했던 친구, 4등급, 5등급 아니면 8등급까지 받았어. 내가 8등급 받았던 친구는 너 옛날 성적 기억해봐. 그러면 애들이 살짝 말할 때, 글쎄 옛날에 막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았는데 뭐 나쁘지 않게 한뭐 5등급? 4등급? 받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가 8등급인데. 무슨 상황인지 가시죠? 그래서 29%만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야. 89%에서 29% 성적이, 정확성이 떨어졌다. 어떻게 될수록 성적이 낮아질수록. 그래서 대부분의 에러는 성적을 부풀린다. 그리고 디스토리에서 왜곡하는 사람들은 attributed 하면 원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원인이 나침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attributed 원인이 이거다. 뭐다?
기억을 재구성한 것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 근데? 긍정적이고 감정적으로 gratifying, 만족감을 주는 방식으로. 됐습니까? So if you are depressed, 네가 우울해. Over being given a bad evaluation. 좀 나쁜 평가를 받을 때는 네가 우울하다면은 cheer up, 힘내라는 거야. 왜? 아마도 어떻게 될 거니까 네가 빈칸하고 있으면 그게 좋아질 거니까. 여기서 그게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평가겠고 여기서 평가는 뭘 가리키는 게겠습니까, 여러분들? 성적이겠죠. 너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얘들아, 얘네 성적 좀안 나올 것 같으면은 빈칸하면 되니까 좀 힘내. 빈칸하면 성적이 나중에 오를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를까요? 맞죠? 공부 열심히 하면 오르죠. 근데 이 글의 주제를 내가 파악하라고 했잖아. 글의 주제. 이 글의 주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가 아니었어. 뭐였어? 네가 연구 결과가 뭐였어? 네가 성적이 별로 안 나왔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가 까먹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서 그게 성적이 네가 오른 것처럼 느껴질 거야, 안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 틀린 거죠, 그렇지? 봐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은 성적이 오릅니까?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글에서 그런 말한적 없고, just wait, 그냥 기다려. Long enough, 충분히 오래 기다려 보세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Recall pleasant memories, 기억, 기분 좋은 기억들을 많이 떠올려 보라고. 기분 좋은 기억 떠올리면 성적이 오르니? 아니죠. Develop a systematic study plan, 아주 체계적인 공부 플랜을 발전시켜 보세요. 아,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계획 짜는 거 좋죠, 그렇죠? 공부 너무 좋으면 도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글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얘들아. 그다음 셀프이스팀, 자존감, 자신감을 한번 부스트, 증진시켜 키워보라는데 역시 자신감은 이 글에서 언급한 적이 없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어려웠죠?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빈칸을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 이유는 뭘까, 얘들아? 너네가 그럴듯한 얘기, 맞는 얘기를 골랐지만, 다른 선지 고른 사람들 아마 맞는 얘기 골랐을 겁니다만 이 글의 주제랑 상관이 없었던 거지. 빈칸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얘들아? 이 글의 주제와 상관이 있는 걸 반드시 골라줘야 정답을 고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35번은 일단 건너뛰어보고요. 이거는 건너뛰어보고 저기 37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37번 맞나? 37번, 39번. 오케이, 37번, 39번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를 풀땐 여러분들, 순서 문제는 반드시 속어법을 통해서 풉니다. 속어의 근거는 무엇이냐?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관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운 말 많이 썼죠? 속어라는 것은 얘들아 뭐야? 뭔가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속어시켰다, 제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A를 읽을까,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를 여러분들이 A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B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으라고? 이건 절대 안 되겠네, 이것 때문에. 명확한 근거, 확실한 걸 잡고 지워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A를 하나 지웠고 B랑 C가 남았다? 그럼 둘다 남기고 가야 되는 거야. 뭘 하나 골라서 가면 안 되고 둘다 남긴 상태로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정석이야, 알겠지? 잘 기억해봐. 세미나 나중에 연습해보자.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글을 읽어볼 건데요. 갑니다. A large body of evidence, 많은 증거가 support,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Illusion of control, 통제에 대한 환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제의 환상은 뭐지? 네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환상을 말하는 거야. 네가 사실 통제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통제하고 있지 않지만 괜히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를 들면 하고 갬블링, 도박이 예시로 나왔습니다. 도박은 would likely lose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다 많은 것을요. Its appeal, 그것의 매력을 without people's slightly altered perceptions of control. 그 자기 매력을, 어필은 매력이야. 도박의 매력이 없어지는 건 뭐야? without 뭐가 없으면, 없어지면 매력이 없어진대. 뭐가 없어지면 사람들의 약간 바뀐 인식이요. 어떤 거 인식? 통제에 대한 인식이요. 즉, 자기가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없어지면 도박은 매력이 없어질 것이다. 무슨 소리다? 도박은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줄 알아서 매력적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도박은 사실 다 운빨일 수도 있는데 괜히 뭔가 자기가 막 머리 써갖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은 돈을 따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희망감이 드니까 재밌는 거고 그래서 중독되는 거거든. 웬 갬블링, 도박을 할때 사람들은 믿어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어요. 찬스 이벤트, 그 가능성의 사건들을요. 역시 이번에도 기회가 아니고 가능성으로 해석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박의 가능성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합니다. 다음 거 넘어볼게더라. Other studies 용역 펼치겠습니다. Other studies. 자, 선생님과 같이 A를 소거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지? Other studies는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말이죠. 다른 연구에서는. 그럼 다른 연구라는 말은 어떤 말이 앞에 있었어야 되냐면은 이 앞에 연구가 하나 나왔어야 돼. 연구가 무슨 나왔어야 다른 연구 얘기를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 연구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연구는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죠? A는 그래서 속어입니다. 자, B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영감펜. 연결사죠. 그래서 영감펜 쳐봤고요. 예를 들고 있다?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연구가 demonstrated, 증명했대.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걸 증명한 예시였냐면,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걸 증명했어. 그들이 have, 가지고 있대요. 더 많은 통제권을 over the outcome of a dice game. 이건 주사위 게임입니다. dice game은 주사위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겠다고 생각을 한데 만약에 그들이 던지면 주사위를 스스로 직접 던지면 언제보다 if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throws the dice for them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던져줄 때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예시를 들고 있거든, 얘들아. 근데 무슨 예시를 들고 있냐면은. 주사위 게임의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주사위 게임의 예시를 들면서 뭐라고 했어? 자기가 통제하는 느낌이 들때더 어떤 느낌이 든다? 자기가 이걸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환상을 갖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던지는 거 말고 내가 던지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주사위는 그냥 어차피 다 경우에서 똑같이 나오잖아. 확률 똑같잖아. 그쵸? 그런 예시를 주어진 글 다음에 들었다 쳐봐. 주어진 글은 뭐였죠? 우리가? 통제라는 그 감각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것의 예시로서 B를 댄 거니까 B는 너무 괜찮죠. 이해됐죠? 좋아요. C 가겠습니다. Even though the appearance 하면 외모, 외형인데요. 그 경쟁자의 외모가요. Has no objective influence. 어떤 객관적인 영향도 on the outcome of the game. 그 게임의 결과에 주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믿었대요. They were more likely to win. 그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대요. When playing against the nervous competitor, 긴장한 참가자, 긴장한 경쟁자 앞에서 플레이할 때는 자기가 왠지 이길 것 같았다는 거야. Then when playing against the composed competitor, 좀 뭔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 말고 침착한, composed는 침착한이야. 침착한 경쟁자와 겨룰 때 보다 긴장한 사람과 겨룰 때더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C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외모는 상관이 없거든. 게임을 이기는 가능성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상관이 없어도 긴장한 경쟁자 얘랑 있으면은 왠지 이길 확률이 실제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높아진다고 느꼈대.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었대. 요 말입니다. 자, 그럼 갑자기 외모 이야기로 넘어왔어. 경쟁자가 누군데? 도박할 때 경쟁자인가? 아니, 근데 뭐 외모 얘기가 상관이 없잖아. 갑자기 외모 얘기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갑자기 외모는 상관없지만 이런 말로 가는 게 굉장히 흐름이 이상했다. 그래서 얘도 속어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작은 B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B가 확정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이 other studies, 다른 연구는 이라고 말을 하려면은 앞에 연구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B가 무슨 내용 얘들아? 연구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B 다음에 A로 갈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주사위 실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로 넘어가. 다른 참가자들이 cut card against the competitor. 경쟁자와 카드 게임을 할 때요. In one condition in an experiment. 실험에서 한 가지 조건으로서 경쟁자가 dressed poorly. 형편없이 좀 가난해 보이게 입었고 appeared nervous. 긴장해 보였다. 아 경쟁자가 긴장했냐 마냐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군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이 됐던 거니까 이제 A를 거쳐서 C로 가면은 긴장한 그 외모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러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느꼈다라는 C의 진술이 A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맞게 되겠죠. 여러분 흐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B 다음에 A로 갔다가 그다음 마무리 C를 지어주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서 먼저 어떻게 푸는지 이해 가시나요? 예.
하나하나 잘 해석하는 거 너무나 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말리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어진 글 읽고서 한 문장씩만 읽어봐. 앞에 한 문장 이렇게. A 한 문장, B 한 문장, 그리고 C 한 문장 읽으면서 속어할 게 있으면 바로 속어하면서 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정답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39번 가보겠습니다, 쌤이랑. 요거 마지막 문제라서 들어갑니다. 요약문 문제는 오늘 해설하지 않습니다. 오답률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버티 홍합펜 쳐보시고요. 얘는 그러나죠? 그럼 그러나라는 게요 문장이 있어? 이걸 얘네가 1번에 넣을지, 2번에 넣을지, 3번에 넣을지, 4번에 넣을지 결정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한 가지 힌트. 이 그러나라는 말이 있으면은 얘들아, 어떻게 써? 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이 문장 이후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달라질 겁니다. 그쵸? 분석해보자. 그러나, we have to know.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When to ignore the alarm. 우리는 언제 알람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리고 take the less comfortable path anyway. 좀덜 편안한 길을 언제 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어쨌든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알람 경고를 무시하고 덜 편한 길. 그걸 언제 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되더라? 경고를 무시한다라는 그 경고가 뭔지 일단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럼 이후부터는 뭐예요? 경고를 무시하고 불편한 길, 힘든 길을 가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치? 그게 언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될 겁니다. 앞에서 아무튼 다시 경고가 뭔지를 알려주었을 거고, 이후부터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편한 길을 가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읽어볼게, 얘들아. 이러 이제 우리가 선제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삽입에서 요 글을 읽고 네가 최대한 앞의 방향과 뒷방향을 생각해보는 걸 선제추론이라고 부르는데, 글을 읽어보면서 저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말이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we have to appreciate.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뇌가 weren't born yesterday. 어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점에 감사해야 돼. 이게 뭔 소리야? 우리는 어제 뇌가 형성된 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말일까? We have the mechanisms. 우리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메커니즘을. To warn of threats. 아, 위협을 경고해주는 구조. 그리고 guard. 지켜주는 거. Against instability 하면은 불안정이죠. 뭔가 위험한 길을 가지 않게 guard.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대요. 왜냐하면 because they have worked for a long, very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뭐겠다, 얘들아? 경고는 뭔가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위험에 대한 경고. 글로 가면 안 돼, 위험해! 라고 말해주는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걸 저절로 우리에게 해준다는 건데요. We wouldn't be here without them. 우리는 그것들이 없었으면 we wouldn't be here. 여기 없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예, 이런 메커니즘. 경고를 해주는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겠죠? 계속 가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that any sane person feels anxiety about jumping out of an airplane. 자, sane이 뭐야, 여러분? sane은 sane임 아니야, sane이야. 여기서는 제정신이란 말입니다. 제정신. 단어가 안 써있군요. 제정신인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Jumping out of an airplane.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야. 그런 방식처럼, in the same way, 그런 방식처럼 우리의 뇌는 puts the organism, 어떤 유기체, 생명체, 생물을 넣어요. It controls on alert when danger approaches. 위험이 다가올 때 그것이 컨트롤하는. 듣나요? 그것이 통제하는 유기체에게 put, 걔를 놓는다고. 어디다 놓는다고? on alert. 긴장 상태로 놓는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 적어주겠습니다. alert는 정신을 차린, 바짝 차린, 긴장한이라는 말이고요. 그럼 put A, A를 놓는데 on alert, 어떻게 놔? 정신을 차린 상태로 놓는 거야. 그럼 얘는 A를 정신 차리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Put A on alert가. 됐어? 그럼 여기 그대로 적용시켜봐. Put은 여기 있고. The organism it controls는 뇌가 그것이 컨트롤하고 있는 생명체. 즉, 너네를 말하는 거지.
뇌가 너네 컨트롤하고 있잖아. 그게 컨트롤하고 있는 그 생명체를 언어를 어떻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준다고 우리 뇌가. When danger approaches, 그 위험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험이 다가올 때 뇌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깨워준다라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경고를 던지고 있죠, 계속. 경고 내용 언급됐어. 그럼 이제 경고가 뭔지 아까 내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앞에 내용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다음 가볼게. 리서치, 연구가 있어요. 연구가 있는데 conducted by a joint American Italian team of psychologists. 미국이랑 이탈리아의 심리학자들 팀이 조인트 합동으로 해서 수행했던 연구가 있는데 found 그게 발견했대죠. 사람들이 with less desire 욕심이 덜 있는 사람들이요. definite answer to question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definite하면 확실한 거거든. 확실한 대답에 대해서 욕구가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딱 좋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아예 좀 정답 모를 수도 있지, 좀 두리뭉술할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were typically more creative, 더 창의적이더라. 누구보다 그렇지 않은 상대방들보다라는 것을 연구가 발견했대요. 근데 얘들아, 봐봐. 뒷내용 읽어봐서 알죠. 뒷내용은 경고가 이제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잖아. 주어진 문장을 네가 여단일지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주어진 문장에 우리가 약속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앞에는 분명히 어떤 경고가 언급이 되었을 거고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좀 불편한 길을 이제 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어. 근데 1번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경고 나왔죠. 1번 앞에 warn 경고 나왔잖아. 근데 무슨 경고였어? 우리가 뭔가 위험한 걸할때 우리 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고를 말한 거고 2번에서도 뭐가 나왔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제정신인 사람이 뇌가 못 뛰어내리게 막을 거 아니야? 그런 경고, 어러트가 나왔다고 또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 뇌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나왔어. 2번 앞에서 또 경고가 언급이 됐고요. 맞죠? 아 미안, 2번 뒤군요. 계속 언급이 됐어. 3번 다음 문장부터 보면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연구 내용에서는 뭐예요? 어떤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웬만큼 원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즉, 경고 얘기가 이제부터 언급이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주어진 문장 앞에는 경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정답을 3번에서 끝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경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다. 3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선생님이 중요하고 좀 어려웠던 몇 문항 위주로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요. 복습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시험지 딱 들고 오셔야겠죠. 들고 오시고 다른 문제까지 가능하면 좀 풀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은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딱 보내주세요. 이 화면과 앞에 있었던 필기들을 다 여러분들이 찍어갖고 사진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바로 인증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